공개복시제 2라운드. 자, 위맥복스와 공군에이스가 2009년에 마지막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자로 나서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비록 8위로 4강 진출을 실패했습니다만 공구20시즌 들어서 어느 정도 회복된 자신을 보면서 좀 반갑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거든요. 네, 요즘에 뭐 프로리그에서의 활약 그리고 뭐 스타리그 말씀해 주신 대로 아쉽게 탈락은 했지만 그래도 요즘에 그 박세정 선수의 경기력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상대하는 그 선수가 민창기 선수인데 민창기는 그래도 공군에서 실질적인 에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메드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박세정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뭐래도 공군에이스 현재 가장 많은 힘이 실리는 선수는 바로 민창기 선수죠. 민창기가 무너지면 공군에이스 1승은 사실상 많이 힘들어집니다. 네, 그 MBC 게임으로가 공구 7시즌을 완벽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그 출신인 민창기 선수가 훈련소에서 막 돌아왔을 때 포스는요 바로 그 분위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 최근에 민창기 선수 출전은 계속하고 있는데 연패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나 개인 리그에서 박세영 선수에게 임용노부터 시원하게 또 한번 이겨준 적이 있었고요. 문 글레이브 하면 테란에 유리한 맵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군 민창기 선수의 승리를 한번 기대해보시는 팬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민창기가 무너지면 공군에이스 1승이 어렵다는 말씀드렸어요. 앞서 홍진호의 승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창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오 문 글레이브 세 번째 세트 가보겠습니다. 기는 현재 민창기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 글쎄요. 지금 민창기 선수가 무너지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의 이 연패가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 거고 민창기가 살아나야 공군에이스가 필승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세정 선수가 민창기가 잡아주게 된다면 오늘 공군에이스 진짜 오래간만에 팀 승리를 따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나 네 번째 세트 신동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세정이 여기서 승리를 거둬준다면 오히려 첫 세트 내줬습니다만 1세트 연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위윅복스예요. The difference is we sink or swim. 네, 세 번째 세트 박세정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박세정 선수 현재 프로리그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박세정. 자, 그리고 상대하는 공군에이스의 민창기 선수입니다. 민창기 선수는 현재 7승 11패. 정말 매번 공군에이스의 주전으로 계속 나서고 있습니다. 어? 밑에 진짜인. 급급하셨는데요. 아, 진짜군요. 진짜이신가. 혹시 창기의 친누나 아, 진짜이시라는데요? 민창기 선수 친누님이시라고요? 아, 저는 아유. 아래쪽에 그 진짜일까? 이렇게 쓴 줄 알았는데. 진짜임, 큐큐. 네. 야. 아유, 반갑습니다. 네. 민창기 선수에게 네. 확실한 지원 사격입니다, 저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공군 2등병 1병 때는요, 뭐 공군뿐만 아니라 모든 현역 군인들에게 누나가 있다라는 그 현실은, 예, 네, 이거는 뭐, 그냥 2등병 1병 생활이 탁탄대로라는 뜻이죠. 네. 아, 그 여동생이거나, 네, 네. 뭐. 민창기 선수는 친 누나가, 이게, 와 계신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현역 군인 또 사병들은 아 특히나 또 네, 예, 전화를... 민창기 선수가 어제 민창기 선수 그리고 박정섭 선수가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님이 또 일부러 또 더 와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전쟁터로 면회로 오신 거예요. 그렇네요. 네. 자, 정말 공구레이스에게는 바로 이곳이 전쟁터이긴 합니다. 그렇죠. 박정섭 선수도 같은 날 네. 생일. 근데 참 27일이 생일이면 크리스마스 선물과 생일 선물을 같이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를 그냥 생략하거나 뭐 이러죠. 네. 두 배로 계좌이체 그런 거. 야. 네. 아, 네, 네, 강민 잘 살 네. 거예요. 네. 네, 온게임 내 프로리그의 이 새로운 두 명의 젊은 피 해설 네. 둘은 돈에 강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박영욱 네. 네. 해설은 박영욱 해설위원은 일수에 강하고 네, 강민 해설위원도 돈에 강해요. 네, 아,
이런 분들하고 결혼하셔야 잘 사십니다. 네. 자, 박세정 선수의 모습입니다. 박세정 선수, 지금 현재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워낙에 0809 시즌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번 0910 시즌 뭐 지금의 이 기록도 아마 본인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예요, 분명히. 자, 더욱더 프로토스, 특히 위메인의 프로토스에 힘을 좀 실어줘야겠고요. 예, 아주 간발의 차이로 SCB가 진행할 수도 있었다가 못 나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히려 네, 프로브야 뭐 미네랄 찍으면 툭툭 나갈 수 있으니까요. 아, 혹시 네, 애결을 위한 네, 호석인가요? 프로리그의 담당 피디님께서 네. 네, 이런 애결을 바라지 않을까 하는 네, 바램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북폭풍, 신폭풍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폭풍, 네, 태풍. 네, 맞아. 언제 해설위원이 태풍 네. 지어주셨죠, 참. 북폭폭긴, 신폭폭기 뭐 이런 발음이 잘 안 되는 네. 네, 그런 조화였습니다. 조합. 자, 입구 쪽에 질럿 하나 세워놓고 있고 오, 박세준 선수가 한번 네, 그냥 일단은 드래곤 사업을 빨리 하는 빌드인데요. 드래곤이 늦게 나오는 쪽 SCB가 왔다 갔다 알짱거리니까 두 마리 나왔을 때 확 질러버리는 뭐 그런 플레이라든지 말이죠. 네, 혹시 몰래 이 건물 날려가지고 정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드래곤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드라군으로 뭐 압박 가주면서 아니면 SCV 잡아주면서 바로 앞마당 넥서스 소환할 것 같거든요. 상황 보고 결정을 할 테고 일단은 드래곤 한 마리만 보여주는 것은 여차하면 한번 사업 드래곤으로 찔러보려는 공격적인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본진 쪽에서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 민찬기 선수고요. 아, 내려가서 봤어요. 자, 그 전에 먼저 커트가 되고 이쪽 정찰병 또 추격자가 있네요. 예, 딱 드라곤만 뽑아놓고 이제 원게이트에서 드라곤 뽑아가면서 넥서스 바로 올려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앞마당을 이제 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은 이런 상황에서는 투팩토리가 좀 무섭거든요. 분명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팩토리가 그 부분을 좀 염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박세동 선수는 양 선수 모두 다 상대기의 초반 빌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날이 선 채로 지금 정찰을 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야, 민창희 선수가 SCV의 움직임이 굉장히 무지런해서 예. 또 한 번만 또 한 번 들어가 보려고 애를 확인을 쓰죠? 했어요. 지금 앞마당 이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네. 좀 더 여유로운 그런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태클을 빨리 올리는 척 여러 가지 변수를 두면서 드래곤으로 SCV 깊고 쫓아냈는데 이렇게 딱 넥서스 타이밍을 확인하게 되면 초반에 터렛 같은 것 뭐 거의 만들지 않거나 최소화시키면서 마음 놓고 팩토리를 빨리 올리고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자, 그래서 부지런하게 한 기라도 더 보내면서 정찰한 효과를 민찬기 선수가 네, 걷어냈습니다. 야하. 그래도 마인바 사이에 있는 것은 불안하지 좋지 않습니다. 네. 자, 입구 쪽은 수비 대역으로 초기 병력들 나와 있고요. 네, 테란과 프로토스의 멀티 타이밍이 거의 비슷하고요. 오히려 SCB 뿌린 게 테란이 더 빠르기 때문에 테란이 빠른 거죠, 이거는요. 네. 지금 박세정 선수는 아비터 테크에 좀 힘을 싣는 것 같습니다. 옵저버 뽑아내면서 진짜 빠르게 아비터를 이제 뽑아놔서 어차피 그 문글레이브에서는 이제 아비터가 초반 빠른 아비터가 사실상 좋기는 좋거든요. 마땅히 뭐 멀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거리가 그렇게 범편도 아니고 센터로 이제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압박이 좀 있어요. 테란이 센터를 잡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토토가 멀티하면서 다크 바로 오는 경우에 대비해서 마인을 저런 식으로 진검다리 형태로 배치를 한 거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박세용 선수가 아비터 테크를 무리하게 빨리 간다면요. 민창희 선수 스캔 두 개 달렸거든요. 네. 다크로 시간 끌고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팩토리도 빨리 올라왔고요. 터렛 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비터를 무리하게 테크를 타게 되면 한방 타이밍이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민창희 선수에게. 자, 그걸 민창희 선수가 알게 된다면 예, 충분히 한번 찔러볼만 하죠. 자, 프로토스, 박세정, 위메이드, 프로토스 다른 종족에 비해서 약간 성적이 떨어져 있는데 자, 박세정 선수 그거 올려서 빨리 체면을 좀 살려줘야죠. 네, 테란의 그 병력이 치고 나오지 않으니까 뭐 드랍시 플레이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본진에 이제 드라곤 배치를 시켜놓은 거고요. 지금 민창규 선수가 초반에 빠른 이제 아카데미를 건설을 해줬기 때문에 터렛 자체는 지금 지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 자원 다 그냥 뭐 팩토리를 늘려가면서 그렇죠. 뭐 타이밍을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어쨌든 박세정 선수는 아비터 테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비터를 뽑는다고 해서 병력이 없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2게이트나 뭐 때 맞춰 3게이트, 4게이트 늘려주면 병에서 밀리는 상황은 안 나오거든요. 네. 엠베 만들고 아카데미
만들어서 컨셉 붙이고 팩토리 올릴 돈이 거기로 좀 분산이 됐기 때문에 딱 지금 프로토스 자. 병력이 투팩에 밀릴 병력은 또 아니에요. 태클 예. 올리면서도요. 그럼요. 초반부터 잘 뽑아놨습니다. 지금 머리누르 옵저버 잡아주려고 따라 붙었는데 또 박세정 선수도 그걸 눈치채고 계속 이렇게 도망간 거고요. 이건 좋습니다. 박세정 선수 이런 거 벌처 미리미리 툭툭 끊어버리면 바로 빼야 돼요. 벌처 여기서 잃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방 타이밍이 절대 안 나와요. 지금 겨우 투팩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뽑아봐야 지금 아비터 누르고 아비터 생산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중에 한번 노리면 노렸지 지금은 타이밍이 안 나오고요. 네, 박세정 선수가 틈을 주지 않습니다. 박세정 선수가 페이크를 지금 써주고 있는 겁니다. 위쪽에 멀티를 빨리 가져가지 않는데 빨리 가져가는 것처럼 드라곤 배치를 이렇게 시켜놨기 때문에 테라 입장에서는 아, 멀티를 뭐 빨리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뭐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물론 뭐 스캔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작은 페이크도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여러 가지로 지금 요즘에 또 연기 대상 시즌 아닙니까? 네. 연기 대상 역시 타기 위해서도 열심히 연기해주면서 민찬기 선수가 공그레이스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찬기를 꺾어내면 리메이드가 그만큼 쉬워져요. 네. 그 프로토스가 빠른 멀티를 가져가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터 때문에 그래요. 멀티를 빨리 가져가서 센터를 뺏기게 되면 멀티를 빨리 가져간 의미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힘싸움에 좀 치중하고 상대방이 한번 치고 나왔을 때 여차하면 진짜 아비터 활용해가 축에 들어가는 밀어버리는 그런 선택도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야 그런데 자 프로브는 네. 일단 잡고 빠지고 지금은 벌처 특공대가 좀 여기저기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 박세정 선수가 꼼꼼하게 답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한방 타이밍을 잡기가 좀 애매하네요. 민창 선수가요. 그 사이에 체제를 다 올리고 있고 네. 박세정 선수 준비 다 되고 있어요. 초반에 마인드 깔아놓은 데다가 컨셉도 붙인다는 건 초반에 다크 같은 거에 대한 대비를 사실은 많이 투자해서 막은 거거든요. 뭐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다크는 오지도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질럿 드래곤만 뽑아도 벌처나 탱크 한방 치고 나갈 타이밍이 없고요. 막상 나갈 때는 아비터가 곧 임박한 상황이라 부담스럽고요. 자 센터적으로 그래도 태란 병력이 나오는데 드래곤 숫자가 많습니다. 네. 여기서는 무리하게 진짜 너무 무리하게 민창기 선수가 파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전진하면서 라인을 잘 그어버리면 이런 다크테플러 견제는 상당히 좋고요. 그렇죠. 근데 스캔이 많죠. 민창기 선수 스캔 전에... 시금치부터 자 많이 대박 많이 대박 많이 대박 자 왼쪽으로 조금만 네. 돌면 야 많이... 저거 대박인데요 진짜 많이 아우 이거 초대박입니다. 네. 아 그리고 아니 옵저버가 없어서 옵저버가 있었으면 탱크 두기 아 스캔이 지금 아니 그 스캔을 다 썼나요? 그렇게 일찍 달았는데 네. 아유 웬일입니까? 탱크 많이 쏠렸어요. 그러게요. 자 덕분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네. 아 이렇게 되면 병력 한번 붙었을 때 이거 아비토 나오기만 하면 위창기 선수가 밀릴 위험이 있거든요. 아 너무나 아까운 탱크를 네. 몇 개나 잃었습니다. 게다가 또 센스를 발휘해주죠. 충원 병력 끊어주기 위해서 약간 병력을 갈라놨고요. 자, 좀 위험합니다. 이거 민창기 선수 좀 위험해요. 자 추가 확장. 아 그래도 이런 식의 플레이. 아비터 타이밍이 너무 적절해요. 참. 가뜩이나 좀 스캔도 모자라는데. 네, 그래도 마인드로. 반지 혜택 잘해줬습니다. 네. 박세정 선수. 자 피해 입지 않습니다. 네. 박세정 선수 굉장히 꼼꼼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탱크 세네 대가 더 있는 것과 지금 저렇게 떨렁 다섯 대가 있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죠. 다크 한 마리에 의한 피해가 너무 큽니다. 야 이거 아비터 나왔고 질럿이 발업이 됐고 병력의 덩어리도 크고. 전투만 진짜 박세정이 잘해준다면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이것도 민창기 선수가 잘 빼주네요. 네. 괜히 지키고 있는 것보다 한번 상황 이렇게 살펴가면서 나중에 다시 자리를 잡자 이런 생각이 더 좋습니다. 본인도 이게 전재산인 그리고, 알아요. 그리고 네. 저 베럭스도 센터 쪽으로 와야 돼요. 드라곤 그 공격력을 분산시키기 가장 좋은 그 베럭스 또는 엔지니어링 베이 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대신 맞아줄 수 있는 네. 예. 자 박세정 선수도 센터 쪽으로 병력들 많이 집결시켜놓고 있습니다. 힘대 힘싸움으로 지금 워낙 센터 싸움이 중요한 전장이에요. 네,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것을 민창기 선수가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왼쪽도 있으니까 네. 자, 마인드 심어져 있고요. 최대한 이 라인을 마인 피해가 그래도 마인 데미지 좀 잘 들어왔고요. 네. 아,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스테시 필드 업그레이드가 끝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때가 더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조금만 버텨내주면 돼요, 민창기. 네. 자, 왼쪽으로 들어오면서 박세종 선수도 피해를 약간 입었습니다. 아우! 야, 근데 마인 끌고 들어왔어요. 자, 뒤쪽에 벌처가 많기 때문에 이대로 박세종도 무리하면서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어먹는 플레이가 이거 아파요. 네, 많이 아파요. 안 돼요, 박세종. 네. 잡히기까지는 그래도 살려서 돌아갑니다만 네, 체력 거의 다 빠졌어요. 실드 날리고 체력 저정되면요 터렛 몇 개로 첫 아비터 리콜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거 보러 갔어요 민창기 선수 네. 지금. 자 계속
이쪽 저쪽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 이제 나와줘야 되겠고요. 박세종 선수 그만큼 센터 쪽을 잡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병력들 꽤나 잡아주는데요. 루키가 예. 아 이거 그래도 민창규 선수가 되게 잘해주고 있네요. 아예 그 소수의 탱크로 계속 진짜 무리하게 이쪽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역만 이렇게 고집했었으면은 밀려버릴 수도 있었는데 뒤쪽으로 트로터스의 병력이 움직이니까 자신도 네. 좀 뒤로 빼주면서 더거리 하나도 없는 건 좀 심한데요. 어? 이거 완전히 좀 많아... 이미 만화 150 채운 아비터라서 네? 눈치챈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옵점으로 아... 보고 야 들어... 고대로 리콜 들어갔어요. 들어가나요? 리콜 들어갔어요. 꽤 많이 왔어요. 야 아쉽네요 이거는요. 자 이러면 멀티를 이제 치러 가야 됩니다. 박세정 선수 남은 병력은 옵저버를 대동해서 테란의 그 멀티를 쳐야 됩니다 지금은. 야 이 피해는 정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터렛 한두 개만 있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예 그런 리콜이었는데요. 그리고 민창규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리콜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막아내줘야 되겠고요. 그럼요. 자 일단 이거 막고 그리고 센터 쪽의 병력이 어쩔 수 없이 뒤로 후퇴가 됐습니다. 프로토스가 테란보다 멀티가 막 몇 개씩 막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기 모드를 하면서 리콜에 안 맞고 가운데를 지키면요 민창규 선수가 다시 재역전할 수도 있는 거였단 네. 말이에요. 첫 리콜에 너무 안 당해도 될 상황인데 터렛을 너무 아꼈어요. 아 여기도 자리를 미처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토스 병력이 네.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찔렀어요. 센터가 뚫리면 민창희 선수는 대체 이제 멀티 수비는 뭘로 합니까? 아하 오히려 이쪽으로 오다가 꽤나 또 두들겨 맞습니다. 멀티 수비 안 되죠 이 네, 정도면. 네. 아 민창희 선수가 딱 이 전까지는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아 리콜 한 방에 제대로 휘둘리면서 이거 너무나 크게 휘둘리는데요. 센터 싸움에서는 사실은 민창기가 얻은 이득이 훨씬 더 많았어요. 자 센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박세정 선수 프로토스의 장점 리콜 한 방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네요. 네. 오히려 박세동 선수의 선택이 좋았네요. 스펠드 업그레이드보다도 병력 심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자신의 상황이니까 리콜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줬거든요. 네. 그게 빛을 봤습니다, 지금은요. 야, 7, 6, 4, 3, 2, 1 예. 터졌어요. 아, 그 박한기.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또 하필 SCV 또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간중선에서 열심히 또 구호를 외치시는 분처럼 다크존도 혼자서 강해요. 그러네요. 네, 네, 오늘은 예. 개인전이 강한 그런 날입니다. 아 오늘 다크가 예 열심히 신내는 뭐 견제자가 없어요. 지금 딱히 막을 수 있는 사람도 네. 없어요. 저 메카닉 전차부대 사이로 혼자 누비는 저 다크. 아 진정한 용자네요. 용자. 그러네요. 자 다크 한 개씩 이렇게 뚝뚝 보내주는 박세정 선수의 센스도 좋고요. 네 지금 이제 박세정 선수는 이미 승리를 직감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막 병력 아끼지 않고 밀어넣는 겁니다. 소모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센터 쪽에 자리를 좀 잡으면서 지금 많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든 민창기 선수는 복구를 좀 해야 돼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박세정 선수의 두 번째 리콜이 또 민창기 선수는 무서울 수밖에 없거든요. 멀티가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자원이 좀 되기 때문에 터렛을 뺑 이렇게 둘를 수가 있겠는데 터렛을 지금 둘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리콜은 당연히 무서울 수가 그래도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그렇죠. 네. 이 센스는 진짜 발군이었네. 네. 예측을 했으면 대박이고요. 아, 참 재수가 좋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민창규 선수도 나이스. 다행이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잡았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피해를 입었다면 진짜 민창규 선수가 복구 물론까지 갈 수 있었어요. 아, 이번에 진짜 나이스였어요. 네. 이거는 야, 진짜 민창규 선수가 아직 집중력이 좀 살아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방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배슬도 이제 빨리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덕분에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민창규. 자, 왼쪽으로 마인 하나하나 제거해줍니다. 옵저버 네. 대동하고 있어요. 옵저버 잡아주는 플레이, 골리앗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다. 야, 저것도 옵저버 한 개 골리앗으로 잡아주고 드라군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마인맵에서 꼼꼼하게 해줬으면 저 드라군 이제 묶이는 유닛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옵저버 잡아주기, 옵저버. 오, 뒷길을 막아내나요? 자, 코너 쪽으로 계속 밀어붙입니다. 미창기도 요 드래곤만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꽤나 속도가 있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이런 식으로 병력 계속 잃고. 야, 여기도 마인 났거든요! 네. 너무 낙관하고 그냥 지나치게.
아, 첫 아비터가 왔는데 터레터나도 없을 정도로 테란 헝그리에 거기서 너무 자만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박세웅 선수. 이 박세웅 선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꾸 마인드를 밟아주게 되고 예. 무리하게 드라고 파고들었다가 좀 갇힌 유닛이 돼버렸고 난리 났는데요. 야, 이 꾀봅니다. 이러면 좀 전에 싸움에서 잃어버렸던 점수를 민창기 선수가 많이 벌었어요. 네. 네. 본진의 SCB 다 빼가지고 지금 본진의 자원 채취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민창기 선수는 정신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민창기 선수가 배슬만 조금이라도 더 일찍 확보를 해줬으면 드라츠 한 대 정도는 나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드라츠 한 대 나와서 이제 본진에 프로토스의 본진을 한번 휘둘어줬으면 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네. 상황이고 네. 덩어리 큽니다. 그럼요. 민창기 자 프로토스 141 정도의 인구수 보유하고 있어요. 자 지금 160 인구수 민창기도 네. 인구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병력이 많고요. 많아요. 자 박세정은 여기서 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요. 오, 야 뒤쪽으로 오히려 밀려 테란을 강력하게 이렇게 발휘가 됩니다. 네, 민창기가 잡아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지금 뭐 메카닉의 업그레이드가 진짜 마인! 야 마인 이득 꿰봅니다 민창기. 이거 마인의 승리인데요 이거. 네. 아 부지런히 벌쳐들이 그럼요. 그냥 공으로 갖다 심을 수 있는 거 세 개씩 딱딱딱딱 박아놓으니까 그것이 박세정의 네. 발목을 잡아요. 본진 미네랄이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SCB가 본진에서 자원 채취를 안 하고 있어요. 테란이 그 정도로 정신이 없지만 세 개의 멀티 돌리면서 잘 지었다고 전투에서 이득이 많습니다. 예, 먹었어요. 이거 한타 붙으면 민철기 선수가 웬만해서는 무조건 이기는 덩어리입니다. 눈에 보아서도 프로토스가 병력이 어디 있나요? 쭉 밀어붙여요. 쭉 밀어붙이면서 이대로 올라가면서 박세정 선수의 멀티 한 곳이라도 파괴를 시키게 네. 된다면 야 분위기 민창기 쪽으로 훅 오겠는데요. 아 그리고 지금 각계격파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멀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박세정 선수 네. 네. 진로시 바로바로 달라붙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 벌써 우리 거기 맞는 또 밟으면 야 이거 그래도 겨울철인데 얼음판 같습니다. 지금 민창기 선수의 이 덩어리 병력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쪽 저쪽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박세정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 빈틈을 만들어보고자 멀티 쪽으로 병력을 달렸는데 그것도 일찌감치 캐치해가지고 맞죠. 병력 다 잡아줬고요. 네. 자 그리고 추가 멀티 첫 리콜 이후로 파상 공세로 몰아칠 수 있었는데 박세정 선수가 타이밍을 놓쳤고요. 민창기 선수의 병력 움직임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나오는 네. 거 딱딱 받아주고 아 이거는 뭐 지금 공격은 사실상 박세정 선수는 리콜 한 방 한 이후로 그 이후에 주로 아! 야 프로브 예 또 같이 터졌죠. 네. 야 이거는요 그 마인 대박도 대박인데 중간에 그 두 번째 그 리콜을 커트해지는 그 블락킹을 해주는 그 고유야시 예. 진짜로 박세정을 네. 멍하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진짜 그 나이스 이후로 분위기 전환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민창기 선수 그게 사실은 민창기를 한 방이 아니라 두 방에 훅 가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짜로 나이스 고유야 블락킹이었고요. 예. 아, 저 탱크는 너무 용감했네요. 네. 동료와 한 대 맞으면 아주 그냥 집단으로 아주 응징을 해주고 가고 있어요. 근데 프로토스 병력이 너무나 소규모예요. 아~ 그건 눈에 보이게 약화됐어요. 네, 너무 왜소합니다. 저것도 그냥 달라붙어서 잡아먹어야죠, 민창기 선수. 자, 테란은 공인업된 상태고요. 자, EMP. 네, 테란의 병력들이 계속 EMP 잘 맞아주고 있고 자, 추가 확장도 이런 식으로 견제. 야, 박세준 선수가 포지도 저 한식 중에 두 개나 건설이 되어 있고 약간은 좀 유리한 나머지 여유를 좀 부리긴 부렸는데 진짜 지금은 대위기입니다. 대위기 박세정. 테란의 메카닉이 너무나 유연합니다. 네.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네, 이런 테란도 드물어요. 첫 리콜을 맞았단 말이에요. 온몸으로 첫 리콜을 들이 맞았는데 그래도 난 털의 생략. 어쩔 수 없는 승부를 건 거예요. 민창기 선수의 이 판단이 정말 대단한 게요. 욕심이 첫 리콜을 맞는 그 다음에 후일고 외양턴을 고치게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본진의 리콜 올라오면 알아 포기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골리앗이 리콜 그 나비터 끌어준 운도 따랐지만 이런 과감함이 지금 승리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자 이거 멀티 있죠. 그러나 바로 또 지키는 병력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프로토스에게 필요한 게 이제 시간인데 시간을 벌었고 바로 리콜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렇죠. 하는데 여기 리콜 들어왔죠. 저 시간을 벌어서 리콜을 계속 들어가야지 테란이 이제 민창기 선수가 흔들리게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거 안마랑 자원 채취가 없거든요 지금. 네. 자 프로토스도 계속 도망다닐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박세정 선수도 어느 한 곳은 뚫고 치고 공격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민창기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지금 오른쪽 라인 이제 토스가 멀티를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자신도 아래쪽에 있는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다른 멀티만 토스에게 내주지 않으면 어디로 오든지 다 막아내 줄 수 있다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멀티로 쭉 집어 들어가는 건 장면이 안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든 프로토스를 박세정 선수는
이 먼티를 이어나가면서 자원 수익도 축적되고 있었고 자원 많습니다. 그런데 민창희 선수는 순간적으로 멀티 견제 나가게 되면 자원 수급이 확 줄어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 나인만 토스에게 멀티를 다 줬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보이는 멀티 스타트 12시 앞마당에 돌아가게 되면 이거는 지금 민창희 선수가 그리는 그림에서 많이 어긋난 상황입니다. 네, 병력 관리는 잘해주고 있는데요. 아까부터 불안한 요소가 본진의 SCB 자원 안 먹고 있고 앞마당도 거의 안 먹고 있고 지금 미니맵상으로는 계속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멀티 쪽만 지금 자원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가져가고 있는 땅에 비해서 멀티 자원 지금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참 신내다가 뒷심부적으로 제역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원래는 그 드라군을 좀 센터 쪽에서 잡아줬을 때 민창기 선수가 과감하게 진짜 한시 멀티라든지 이런 데 치고 들어갔으면 좀 더 괜찮았을 법했는데 그런 그림을 안 그렸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병력을 끌어모아가지고 12시 쪽을 쳐야 됩니다. 거기를 밀고 나서 지금과 같은 그림을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자, 아비터를 공격하기 위해서 레이스를 한 뒤에 더 뽑아놓은 민창기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추가 확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민창기 선수는 지금이 갖고 있는 병력으로 어디든 말씀하신 대로 치면서 박세정 선수가 공격하는 것을 좀 막아줘야겠는데요. 네, 박세정 선수에게는 지금 안 오기만 하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병력에서 밀렸었습니다만은 진세 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테란의 약점은 자원이니까요. 네. 아, 여기서도 커맨드 센터만 이렇게 파괴할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좀 대응이 기다렸었고요. 대응 속도가 민창기 선수가 빨랐고 여기서 병력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는 진군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금 내주고 있어요. 한 방밖에 없는데 이 아까 움직이는 방향은 좋았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그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갈 데가 너무 많습니다. 테란이 느린 기동력으로 갈 데는 많은 테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라도 진짜 지금 민창기 선수의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멀티를 허용할 생각이면 동쪽만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 위쪽 라인은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됩니다. 스타팅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계속 힘이 커지는 건 당연히 토스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프로토스는 세 곳의 멀티가 돌아가요. 예. 자, 그나마 하나 민창기 선수가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프로토스의 한 덩어리 병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 네. 이것도 민창기 선수가 잘 집중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민창기 선수가. 네. 자, 그래서 지금은 프로토스 공이업에 위력되어 있고요. 이런 병력들 빨리빨리 하나씩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멀티 어느 쪽 자원줄을 좀 잡아줘야 될 텐데요. 또 한 번 알쏭달쏭 또 병력 싸움에서 또 전투에서 자꾸 지고 있거든요. 박세웅 선수가요. 그러게요. 운영 면에서는 크게 지금 뒤지지 않고 있는데 시간 잘 벌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투에서 손해가 너무 커요. 계속. 그렇죠. 운영을 잘하고도 전투에서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알쏭달쏭하네요. 12시 라인을 만약에 진짜 민창희 선수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그리고 또다시 민창희 선수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네. 그 병력을 또 반대로 박세정이 잘 막아내주게 되면 그것도 바뀌는 거죠. 박세정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멀티 하나하나 제거. 아, 그러나 역시 박세정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테란 자원줄 없다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자, 자원줄만 막으면 내가 이긴다. 내 거 하나 내주고 상대 거 뺏어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2시까지만 밀게 되면 테란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9시 멀티를 그냥 센터 본진 커맨드 센터 띄워가지고 9시 멀티를 돌려주는 선택 이게 좋아요. 바로 지어버렸네요 건물을. 아, 이렇게 되면 자원줄 돌아갈 때까지 시간을 조금만 더 걸려도 아하 12시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아, 이러면 12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스캔 뛰어서 다크 제거했고요. 계속 다크 한 마리씩 뽑아가지고 밀어내야죠 저런 거는요. 자, 민창기 갔습니다. 다크도 여러가지 정말 손볼 때가 정신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탱크가 길 막아서 벌초가 못 날아가고 그만큼 선수들이 본인 스스로도 지금 계속 알쏭달쏭한 거예요. 저희도 알쏭달쏭하게 만들고 본인 스스로도 아, 이거 평소에 내 실력이 이게 아닌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버벅댈까 분명히 교세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9시 멀티를 주면 안 된다는 거 박세정도 알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 주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비터는 마치 방업은 신경 안 쓰고 공업만 투자한 민창희 선수가 골리앗으로 압구석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아비터가 잘 끊겨요. 골리앗에 그러게요. 오늘. 자, 지금 9시 멀티를 박세정이 결국은 잡아갔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12시 멀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또 분위기가 박세정 선수 쪽으로 기울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테란에 멀티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원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곳이 프로토스는 두 곳. 아,
12시 멀티가 컸어요. 아, 그리고 또 바깥에 플레이 하려고 진짜. 지금 문찬기 선수가, 야,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지금 그림이 이게 아닌데. 아, 민찬규 선수도 약간 좀 승질이 네. 났습니다. 그니까, 민찬규 선수가 잘하는데, 한 2% 약간 부족한 모습이, 12시에 그 앞마당 멀티도 애초에 그, 내주지 않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아, 이제는 스테이지 스피드도 지지. 네. 아, 민찬규 선수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뒷심 부족이 된 겁니다. 자원 관리만 확실하게 했었어도, 처음에 터렛도 생략한 채, 과감함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거기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정말 민찬규 선수가 만약에 그 병력 그대로 센터의 싸움에서 집중하고 야 멀티 하나만 쳤어도 이게 민찬규 승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박재정 선수가 그 12시 앞마당 쪽을 돌려줬기 때문에 12시 멀티를 돌려줄 수가 있었고 이번 경기의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그쪽 멀티였습니다. 그때 진짜 센터를 민찬규 선수가 잡고 있었거든요. 박세정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멀티를 들어간 거예요. 자원은 되니까 병력 계속 나오고 자원은 되고 멀티를 떠야 되는데 차원이 넘치니까 멀티를 가지고 가는데 그게 이제 힘을 받으면서 결국에 이렇게 경기가 끝나버리네요. 네, 역시 자원 싸움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끝까지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중간에 좋은 상황은 분명히 민찬규 선수에게 있었습니다만은 도망자 프로토스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주는 건 이 박세웅 선수도 본인 스스로 당황을 했던 게 계속 지뢰밟고 전투에서 이 누수가 생기니까 거기서 많이 당황을 했을 뿐이지 전체 큰 그림의 운영상으로는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쭉 말이죠.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쓰러져도 일어났습니다. 자, 이대로 위벨드가 앉아있는 상황에서 야 이렇게 되면 신노열 카드가 마무리 카드가 될 수 있는 그림이 됐고 위벨드 복스 입장에서는 자 그러나 앞서 핵심 에이스 민찬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기댈 수 있는 거 공군 에이스가 지금 뭔가 바랄 수 있는 거 오영종밖에 없어요. 네, 오영종 선수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에이스 결정적으로 이제 끌고 가줘야 되는데 끌고 가주게 되면 아, 민찬규 선수가 또 이번 경기를 패배는 했지만 그래도 실력은 괜찮기 때문에 또 기대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자, 오영종 선수와 신노열 선수, 신노열 선수와 오영종 선수의 네 번째 세트 잠깐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